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사이에도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사드 배치나 적폐 세력 문제 등을 놓고 격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김용태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사드는 이제 배치해야 한다면서 중국을 설득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말하자 문재인 후보가 공세에 나섰습니다. 배치 강행부터 결정해놓고 그걸 좀 표명해놓고 어떤 수로 중국을 여기저기 설득을 합니까? 지금 우리의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박근혜 정부가 입장이 뭐했지 않습니까? 안 후보는 최근 가수 전인권 씨가 자신을 지지했다가 문 후보 지지자들에게 공격받은 일을 언급하며 문 후보를 몰아붙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그 지지자들로부터 심지어 적폐 가수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우선은 제가 함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식의 문자 폭탄을 보낸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식으로 이후 질문 공세를 이어가려는 안 후보와 다른 후보를 향한 질문으로 화제를 돌리려던 문 후보가 발언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홍준표 그런데 문 후보님께서 문 후보님께서 안 후보는 지난 토론에 이어 문 후보가 자신이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비판한 걸 또 문제 삼았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저는 그 해석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헛개비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오독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 분야 이런 게 아마 저 적반하장일 겁니다. 앞으로 진행될 TV 토론에서도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기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용태입니다.